내규주를 보면 올해 이민년 해운년에 한갑의 운도 들어오고 성주의 운도 들어오고 내규주야 문서의 운도 들어와서 변동수 새롭게 시작하라는 운이 들어왔는데 내규주를 보면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우한 가환이 들어왔던다 집안에 어? 슬픈 일만 있고 좋은 일은 없고 웃음으로 연락할 일은 없고 진짜 집안 진주로 답답할만 있고 내규주는 문서의 인도수의 변동수도 들어오고 우리 정시대주도 똑같아 신랑도 그렇고 기주도 그렇고 두렵게 같이 한갑에 운이 들어왔어 운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 집이 문서가 바뀌거나 새 문서를 잡거나 환갑이야 올해 스물이고 서른이고 마흔이고 올해는 시은이고 예순하나 한갑 성주라 그래서 내규주가 성주 대운이 들어오셨어 근데 운이라는 거는 우리 맨날 만신들이 하는 거 운 들었어요 운 들었어요 그 얘기 전보리 점집가면 들었지? 어? 그 운도 종류가 많아 내기주는 올해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문서가 바뀌거나 이동을 하거나 내기주 청주한시기주 운세만 보면은 근데 정시대주 대의 운을 보면 같이 한갑의 운은 들어왔지만은 내대주가 직장을 다니면 등발이 나고 일이 터지고 금전재물이 모이지 못하고 재물이 흐트러지라는 수야 대주의 운세는 어? 어느 집이나 대주 기주 어머니 아버지가 있잖아 우리 기주는 올해부터 뭐가 바뀌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운인데 우리 대주는 그렇지 못하고 내 반대의 운이야 우리 신랑은 한갑이 지나고 예순하나가 되니까 네. 모두 변동도 생겨야 되고 막 생각이 많아 신랑이 네. 새롭게 뭐를 하긴 나이가 있고 네. 또 이 집이 문서가 새롭게 잡히는 운이야 원래는 정시가중 한시가중이 근데 지금 본인은 문서라는 거는 이 집이 집도 되는 거고 본인한테는 네. 사고 파는 게 있어야 된다 했어 네. 근데 부동산 경기가 다 막혀서 네. 얼어붙었지 네. 안 팔려 네. 지금 팔면 손해고 네. 어? 근데 기주님은 올해는 성주라 그래서 지금 10월이요 네. 음력이요 양력으로는 11월 12월 달인데 음력 10월달 봄이 되고 가을이 되니까 내게 좀 마음도 산란하고 어? 조상에서 발동도 난다 이 집이 누가 네. 가실 분도 있어 응? 그래요. 청주 한신의 쪽으로 상복이 보여 원래는 상복이 보인다는 나이 분드신 분이 가신다거나 이 집이 3년 안에 가신 분이 있다는 소리가 나와 아 그럼 아버지가 가신 그러니까 예. 가신 거야 아니면 예 가셨어요 언제 됐어 얼마나 되신 거야 2년 됐어요 그럼 3년 안 됐잖아 예. 진상문이 나서서 네. 기준님 마음도 그렇고 망자 청주 한신 네. 남자 열도년 남망자 아버지 망자가 극락 극락으로 간다는 건 뭐겠어. 좋은 데로 가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가셨는 거라고 자손이 모르잖아. 근데 전보로 가면은 기준님은 운은 들었는데 상문이 진을 치고 아버지만 그래요?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네. 우리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에휴 살았는지 죽었는지 말 그대로 겉눈은 뜬 거고 속눈은 감은 듯하시고 네. 망자가 하는 말이 그렇던데 네. 어? 네. 청주영씨 열도전 남망제가 살아생전에는 어머니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갔어. 그리고 아버지가 병에 드셔 가셨다는 소리가 나오고 아파서 가셨다는 소리도 나온다 이 집이 보니까 어? 근데 기주님이 운이 들어도 이렇게 진상문이 진을 치고 일곱사자가 갈망한다는 그래요 삼사자가 진을 쳤어 뭐냐 저승사자는 셋이야 한 사람이 이제 노인 아버지가 가셨지만 이제 3년 탈상도 안 됐고 기주님은 원래 올해부터는 꽃피는 시절이고 가정으로 보면 태평 나쁘진 않아 엄마네 집안이 우한이고 가환이 있거나 그렇게 네. 나쁘진 않은데 아버지 망자, 아버지 청주한신의 망자가 가시고 나서부터 기주님이 마음도 그렇고 부모를 잃었으니까 몸상을 입었고 산밭에 들었으니까 뭐 모래도 즐겁지 않고 모래도 마음이 붕 뜨는겨. 그러니까 기주님이 힘들다는 소리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다는 소리도 없고 성주라는 건 운을 꽉 찼는데 상문이 진을 치니 운이 상문에 밀려. 상문에 들으면은 여기서도 제일 무서운 게 상문이고 상갓집 갔다 온 거 조심하라 그러고 귀신이 따라온다 그러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좋은 데로 못 가셨다는 거예요? 자, 못 갔다는 게 아니라 사후세계는 안 갔다 왔으니까 모르잖아. 어? 그렇다고 목사님이 스님이 다 가봤어? 아무도 안 갔어. 간 사람도 갔다 온 사람도 있지. 코마가 네. 오고 뭐가 왔다 오는 사람 그거는 다 모르잖아. 네네. 근데 이 집이 한신의 쪽이 상문이 아까 그랬잖아 내가 왜 상복 입은 게 보였어 기주님한테 보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 집이 앞으로 갈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금도 있어 아, 그래요? 응? 지금은 모르지 갈 네. 사람이 없으니까 네. 봐봐 젊은 사람이 가면 안 되잖아 네. 나이 든 사람이고 이왕이면 순서야 노인네들이 네, 가야 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젊어서 간 사람들로 진짜 큰일도 많았잖아 네, 네. 응? 참사도 많았고 네. 자 젊은 애들 갔잖아 네. 이 집이 보면 잘못하면 아버지가 몸상을 입었지만 한신의 쪽도 보면 젊은 사람이 간다 그래서 또 나와 그래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되잖아 형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럴 일이 없어야 되잖아 네.
젊은 사람이 안 가려면은 아버지 망자가 극락으로 천도해야 되고, 절에 가면 천도 제주란 소리 들죠? 교회 가면은 당연히 예배해주고 기도해주는 소리 듣고, 만신집 보면은 이 집이 진상문, 날상문, 일곱 사자가 갈망을 하고 삼사자가 허참을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네 집이 상문이 지나쳤어. 그리고 아버지 망자가 사람은 죽어서 3년, 심효살이라 그러고, 우리 사람들 이쪽 토속신앙에서도 망자가 3년 동안은 극락을 못 가. 응? 그리고 진옥이세남이라 그래서 천도제 해주셔야 되고, 진옥이세남 이런 데 가서 뭐 망자 천도제 같은 것도 해주고, 극락문 열어서 시황문 열고 극락문 열고 망자가 천도로 가. 그리고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 못 하신 말씀을 다 하지도 못하고 가셨대, 망자가. 그러니 본인 마음속에도 아버지가 그립고 보고 싶기도 하고, 어? 아버지 극락 갔는지 안 갔는지 못 갔으니까. 그리고 이 집이 이게 소리가 나온다. 할라 뭐냐, 송가. 하나님 믿는 집이 아니야. 그러니 뭐라고, 만신이 뭐라겠어. 무당으로 얘기하면은 아버지 극락가라고 천도제 이런 데서 와서 좀 굿도 좀 해주고 극락가시라고. 천도제 다른 뜻이 아니야. 근데 엄마 아버지 오늘 보면 기준님 오늘 보면은 한갑에 예순하나 올해 이민년에 한갑 운도 들어와서 한갑 잔치도 해야 되고 좋잖아. 경사가 나야 되고 이 집에 문서가 나야 되고. 원래 기준님이 돈이 많아서 선생님 상가를 살까요? 아니면은 지금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는데 아파트를 살까요? 본인이 막 그러고 다녀야 돼 지금. 마음도 그렇고 원래 성주의 운도 들었고. 그래서 세문서 잡으려는 건데, 기준님 운이 하나는 좋지만 하나는 아버지 망자를 생각하는 마음도 그렇고, 또 청주한씨가 본이 하나야. 그리고 남자들도 원래 한량이야. 한씨 남자들은 여자들이 생활력이 강해. 그래서 양반가중이야. 망자가 먹기도 좋고 쓰기도 좋고 친구 번님도 좋아하고 주머니에 돈 있으면 나가서 다 쓰고 돌려줘야 돼.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러셨어. 그렇게 좋았던 망자죠. 그러니 이승이 할 말, 저승이 틀리고 우리 기준님을 보면 안타깝고 가시소냐. 망자들이 만드는 거. 그렇다고 뭐 꿈에 나오나? 안 나오지. 안 나오셔요. 안 나와 보니까. 잘 가셨나 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니까. 근데도 한편으로도 이 길을 들으면 생각나고 뭐 생각나고. 계속 그냥 생각나고. 그리고 이제 봄, 가을이야. 뭐가 똑같이 사계절 다 했으니 꽃이 피고 뭐가 되고 또 본인도 노인이 되고 자식이 있고 자손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내 걱정할 때야, 엄마가. 정확히 얘기하면. 맞아요. 저희 애들 때문에. 다 크고 다 했어. 그때도 커. 이제 한갑이 됐고 얘 60이 됐으니까 내 걱정할 때래. 내 걱정은 딴 거 없어. 안 아파야 돼, 첫째는. 그렇다고 지금 기준님 운세가 내가 크게 아픈 건 아니야. 근데 대주, 신랑은 올해 조심해야 돼. 언제? 동지섣달. 지금 겨울이잖아. 동지섣달은 뭐로 조심하냐. 눈길 빗게 당연히 운전이지 아저씨는. 차 사고 운전하고 다니니까. 사고수가 있어 아저씨가 또. 그리고 아저씨도 똑같아. 상가집 가면 안 돼. 오늘 저녁에 상가집 가려고 그랬거든요. 뭐 또 창문이 따라 들어오잖아. 근데 아니 직계가족이나 갔다 오려면 예방. 우리들이 하는 말 있잖아. 친한 예방. 친구. 아버님 돌아가시고 오늘 같이 가야 돼. 갔다 와야 되는 거야. 일단 소금을 조금 주머니에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갔다 상가집 갔다가 오실 때 다른데 화장실 들렸다가 집으로 바로 오지 말고 뭐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거 주유소 화장실 한번 갔다 오든가. 그리고 웬만하면 거기서 술을 먹거나 그 심하게 음식 같은 것도 웬만하면 심하게 드시거나 하시는 말 피할 건 피해야 돼. 오늘 딱 가려고 지금 퇴근하고 오면 가려고 그랬거든요. 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요. 정말이요. 오늘 그러니까 저녁에 상문이 조심하셔야 되고 따라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왔다 가는 길에 아저씨한테 그렇게 비방 예방 잠깐 알려주시고. 웬만하면 요즘 코로나로 안 갔는데 오늘은 안 갈 수 없는 친구라. 그럴 때는 가야 돼. 그런 것처럼 비방 예방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만 하고, 아저씨 갔다 온 옷은 바로 세탁하시고 아니면 세탁소 바로 맡겨버리시고 그렇게 비방하시면 되시고. 청주한신 망제는 어머니가 뭐 이걸 믿든 안 믿든 이런 데 다니면 들어. 점집을 가면 천도제조라 망자. 그거는 진옥이세남이라 그래서 극락세계로 가시라고. 망자 천도제가 같은 거 절에 가면 천도제 해주는 거 똑같고 여기서도 이제 무속 천도제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 번은 해줘야 돼. 왜냐면 올해 내년에 탈사기시니까. 그런 건 이런 데 와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죠. 아, 절에 가서 하는가 싶어서. 만신들이 이제 진옥이 세남 공부가 된 만신들은 이제 천도제 세남꽃이라 그래서 진옥이 꽃도 하고 재수 같은 엄마도 원래는 이 집이 운이 들어도 눈을 못 받아 3년 동안은. 망자 가신 지가 2년째잖아. 내년에 탈상이셔. 그래서 지금은 진상문. 엄마네는 상문이 쳐서 엄마가 원래 아버지하고 대주도 신랑하고 엄마가 쌍성주야. 같이 갑장이니까. 60 하나에 쌍성주가 들어와서 원래 상문이 안 들어왔으면은 엄마 똑 굿해야 돼. 무슨 굿? 재수 굿. 그때는.
아유, 그런 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하는 네. 말이야. 네, 네, 네. 엄마 이 집은 하나님 믿고 교회 믿고 할렐루야 하는데 무슨 네. 이런 데서 다니는 거. 저는 안 믿는데 언니가 엄청. 에, 그러니까 이 집이 네. 공들이고 빌든가 중이야. 그거는 신령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네. 하나님을 믿든 종교는 네. 믿고 싶은 건 자유야. 이거는 네, 네. 뭐라고 탈압할 수 있어. 네, 네. 대신 이제 본인도 답답하면 목사님도 네. 전 보러 와. 네. 왜 뭔가 답답하면 전 보러 와. 사람인데 답답하면 전 보러 오지 않겠어?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같은 경우. 경우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지금은 어디를 가나 점을 보면 엄마는 상문이 지느시니까 청주한 씨 열두온전 난망제 우리는 망제라 그래. 그래서 열두온전 난망제는 극락으로 천도고 3년이 안 됐으니까 지금은 진상문이 쳤으니까 진상문 걷어주고 이 집이 우왕이었고 가왕이었다는 건 엄마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야. 이거는 네. 그 슬픔이 잠긴 게 오래된 거야. 그게 3년 되고 아버지 공상으로 네. 나서 더했고 네. 또 지금도 어린 엄마가 집이 다 답답해. 우아한 집안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운도 나쁜 운은 걷어주고 좋은 운은 받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데서 뭐도 하세요 하고 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네. 알려드리는 네. 거고 또 엄마는 집안으로 이렇게 따라두고 오래만 넘어오고 나면은 나쁘진 않아요. 더 네. 좋아지는 운세고 바뀌는 네. 운세니까 걱정 없이 사셔. 궁금한 거 있어 물어보세요. 저 지금 아들이 너무 몇 살이야 아들은 또? 아들은 지금 닭띠 30살이거든요. 음력 6월 8일생이고 개유생 닭띠? 네. 올해가 이민년에 그렇지 오기방이니까 다 막혔지 아직까지. 네네. 네. 얘도 올해가 지나가야 돼 정확히 얘기하면 이민년이 지나가야 되고 지금이 네. 10월, 11월, 12월 정확히 100일 지나가면 돼요. 아 내년 되면 좀 네. 좋아져요. 그리고 생일. 아들이 네. 엄마네는 이 집은 자꾸만 탈이 생겨요. 탈이라는 거는 만신이 탈을 잡으려고 잡는 게 아니야. 네. 사건 사고야 탈은. 네. 네. 내가 그랬잖아. 별의별 일이 생긴다고. 네. 네. 그리고 아들 팔자도 네. 얘는 뭐 해라 잔소리하면 거꾸로 가는 네. 청개구리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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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살은 없지만은 얘는 네. 자체에 있는 살이야. 네. 거기다가 올해 닭띠들은 네. 남자 닭띠들 30살 닭띠들이 안 좋아. 계속 안 좋았어요 선생님 지금 몇 년 동안. 그거는 삼재가 껴 있었잖아. 네네. 그리고 그 팔자를 놓고 얘기하면은 걔는 그냥 냅둬야 되는 애야. 네. 지가 고생 자수성가. 네. 엄마가 케어해주고 부모가 케어해주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자꾸 저거 할까요? 그 아이로 보면은요 엄마. 네네. 엄마가 점을 처음 봤다거나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공을 많이 들어주라는 자식들이 있어. 자손들이. 네. 애들이 사고를 치거나 청소년기 유년기가 있는데 네. 똑같아. 부잣집 엄마 재벌집 뭐 판사집 아들 변호사집 아들도 청소년기 오고 중2병 오고 속 썩인 애들 지금도 같아.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네. 부자도 마찬가지야. 네. 철이 언제 드냐 안 드냐인데 네.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여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게 또 바뀌어. 며느리 자리가. 네. 얘는 여자를 잘 만나면 얘가 정신을 차리고 돈도 벌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 네. 그 전까지는 지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돼. 여자를 좀 잘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게 엄마 똑같은 얘기지. 당연히 좋은 여자 며느리 만나면 좋지. 그래서 전매 다치고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고 아, 그런 것도 다니고. 여기 와서 빌면 그게 되는가요? 자성 부기공명 칠성할머니의 명을 걸고 네. 왜 엄마 점을 왜 보겠어? 남편이 속썩여? 당연히 속썩이는 것도 있고 자식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인생을 모르잖아. 네네.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더 믿고 다니는 이유가 뭐겠어? 네. 방송 나오면 막 그랬잖아. 부자들도 굿하고 재벌도 네. 연애 왜 하게? 돈이 많아서 하겠어? 아니야. 잘 되려고 하는 거야. 엄마는 네. 아들이 잘 안 된다는 거 오래됐지. 말하면 뭐 하겠어. 오냐오냐 키운 것도 있고 너무 귀하게 온칠 속에 화초처럼 키운 것도 있고 탈을 잡으면 한도 없다 그랬잖아. 거기 또 아들 팔자가 닭띠 개유생이 30살이 음력 6월에 태어났다고 했잖아. 네. 망나니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친구님 보고 네. 지 하고 싶으면 돌아다니고 싶으면 다 해야 돼. 그런데 거기다가 부모가 그늘이 되어서 알아서 잔소리 한번 싫어하고 배경만 대주고 굶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용돈 주고 쓰고 싶으면 돈 주고 네. 사고 쳤으면 또 엄마가 다 갚아줘야 되잖아. 내가 그렇게 저거 보면 전생에 왼수도 아니고 저기 어느 작가야. 당연히 사업을 차려도 망해 먹을 거고 뭐를 해도 돈을 줘도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일수록 이런 데 가서 공들여줘야 되는 팔자고. 지가 지금 예, 음식 같은 거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운 때야 아들이 네, 네. 사업운이 서른 넘어야지 풀려. 네. 31살부터. 네. 지금이 30살이면 올해도 동서남북 거기다 코로나의 시국의 경기 네. 다 안 좋잖아. 네, 네. 지금 자영업자 문 닫는 거 정말 앞으로 더 많아. 네. 아들도 그 안에 꼈어. 네, 네. 버티면 살지 당연히. 거기다가 아들이 운세로 치면 올해 내년까지는 힘들어. 자기 운세가. 그래서 문서가 바뀌는 거야. 네. 자영업하면 그거 접고 잠깐 멈춰있으면 네. 되고. 아, 지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큰 회사에서 그
식당 체인 같은 거를 월급 받고 회사 아, 직원으로 받으면, 들어가서 아유, 지금 하고 감사.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감사. 지가 차렸으면은 예, 답답했어. 차릴 능력도 안 되고 차릴 자기가 수준이 안 돼서 그건 안 되고 잘했어. 회사에서 이렇게 분점 같은 데 가서 지가 하고 있거든요. 아들이 집구석 방구석에서 놀고 있진 않잖아 엄마. 다른 집도 나들은 엄마 방구석에서 놀고 취업이 안 돼서 놀고 있어. 그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계속 집에 있었어요. 그래도 들어갔잖아. 네. 그것만 해도 어디야 지금 아들이. 아들 운세로 엄마 솔직히 거기 다니다가도 지금 아슬아슬 네네, 불안해. 네네네. 네, 맞아요. 진짜 아침만 돼도 저기 일어날 때 네, 걱정이 되고. 맞아요. 저기 갔다 오면 저기 티가 네, 안 나겠어. 힘들지. 네, 네. 그리고 팔자가 아들은 다 부득치라는 팔자야. 백나 진수성찬 철어놔도 지가 먹기 싫으면 안 먹어. 예, 맞습니다. 그러는데 말해서 뭐 할 거야. 네. 그러니까 운세가 아들도 바뀌어. 예. 올해 서른이지만 내년에 서른 하나가 되면은 네. 그 아들 운이 들어와. 뭐가 네. 들어오냐. 원래는 여자친구나 결혼을 장가 운도 들어오고 네. 사람도 운도 들어와. 인연도 네. 들어와. 일단 직장 운은 들어왔으니까 좋아. 능력도 안 되는데 또. 엄마 능력도 다 아저씨 만났어? 아, 그런 건 아니긴 응? 하죠. 엄마는 다 똑같아. 누구나 네. 부부도 전생 왼수라 그랬어. 네. 근데 어떤 여자, 똑똑한 네. 여자, 생활력 강하고 네. 지가 가정을 꾸렸을 때 아들이 철이 들어. 네, 엄마는 얘는 너무 좋겠어요. 자존심이 센 애야. 네. 그리고 걔는 원래는 욕심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선생님 소리 들어야 되고 님 소리 들어야 되고 사장님이 돼야 되고 지금은 뭐 아직 때는 아니지. 네. 때라는 건 운때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그 아들은 네. 공등탑이 안 무너지려면 공을 들인다는 게 뭐겠어요. 네. 기도해주고 네. 뭐 절에 가서 빌어주고 또 네. 교회에서도 빌어주고 네. 이런 만신집에서도 촛불 밝혀주고 네. 인등 밝혀주고 아들을 위해서 빌어주고 원래 엄마가 많이 빌어줘야 되는데 네. 몰랐으니까 네. 그리고 핑계지 네. 알았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네. 방법을 그래서 모르다는 것 뿐인 거니까 아. 엄마 잘못도 아니고 네. 지금의 엄마 이제 청주 한신의 뭐 이제 경주 정신의 문제는 상문이 들은 게 첫 번째인 거고 네. 그리고 아들이 안 풀리는 거는 그 아들의 운세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네. 이 집은 전체적인 청주 한신도 양반 가중이고 경주 정신도 양반 가중이에요 네. 양반 가중이냐 뭐냐 불의가 유흥하고 신혜가 가득해 공도 드리고 뭐 어떤 종교도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 공을 잘 들이면은 이 집 자손 창성 부귀영화 네. 아들이 좋은 며느리도 들어 엄며느리 복며느리도 들어오고 네.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오고 또 이제 아들 낳아주고 딸 낳아주면 또 엄마 손주 재미 손주 사위방이 똑같아 네. 그럼 선생님 저희 딸이 지금 몇 살인데 지금 90년생 말띠, 백말띠 저기 3월 14일 음력 3월 14일 생이거든요. 33. 네. 걔도 올해 운세에서 보면은 조금 답답한 수에 아직까지는. 그래요. 애기도. 애기도 내년에 네. 운이 들어와요. 관운이 들어와요. 지금 이 뭐 승진운이나 앞으로 네. 지금 가을 때부터 이직운도 같이 들어와요. 딸이. 지금 임신 중이라 육아휴직하고 있거든요. 쉬어야 되는구나. 네네. 신랑은 사위는? 사위는 그냥 괜찮은 직장 다니고 있고요. 쉬고 있을 때야. 지금 육아휴직하고 1년 쉬어야 돼. 지금 뱃속에 몇 개월이요? 지금 내년 1월 출산 예정이에요. 얼마 안 남았네. 네네. 애기들도 순산하고 잘 날 수 있을까? 에휴, 걱정 없어 엄마. 쌍둥이거든요. 오, 힘들겠다. 네네. 그래서 임신 중인데 뭐가 나올 게 있어. 그러니까 쉬라는 수고 지금은 네. 걱정 없고 또 이제 3개월 네. 남았으니까. 네, 애기들도 다 무탈하게 잘 출산. 출산하지. 순산하나 싶었기도 엄마, 하고. 엄마 딸은 출가외이냐. 엄마 보러 갔다가 이거 보고 다 물어보면 정신없어. 그리고 딸은 애 낳고 네. 날 때까지는 그냥 조용하고 있어. 아. 지금 삼신이 지는 치잖아. 네. 엄마네는. 네. 진짜 만신집 가면 구달한 소리를 안 날 수가 없어. 그래요. 왜냐면 딸도 해놔. 뭐 엄마 상문도 있어. 아들도 잘 돼야 돼. 엄마 이 집이 나쁜 건 다 물리고 좋은 건 받아들이게끔 잘 빌고 가시고 네. 사셔. 그러면 엄마네 집이 경사나. 원래 쌍둥이도 자식 자손 창성. 엄마 이 집이 뭐 식구도 늘잖아. 딴 거 없어. 아들이 잘 돼야 돼. 일단은 이 집이 네. 아들. 정하시죠. 정씨. 네. 이놈의 아들. 응? 아들 하는 놈의 아들. 얘가 엄며느리, 복며느리. 엄마 같은 며느리만 들으면 딱이지. 그리고 합이 들어야 돼. 네. 범하고. 이 집 며느리는 엄마. 네. 무슨 저기 닭띠 며느리, 원숭이 며느리 들으면 안 돼. 네. 엄마, 아빠하고도 네. 합이 안 들고. 또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은 또 이제 힘들어. 엄마네 집은. 그러니까 뭐 엄며느리, 복며느리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렇게 빌어야 돼. 당연하죠. 옛날 할머니가 빌던 할머니고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청주네, 산신네가 할머니가 윗대 빌던 할머니가 재석 할머니가 있어요. 응? 공 드리고 빌던 할머니가 있고. 네. 그러니 모르고 살았으니까 뭐 어떻게 네. 답답하지. 그거예요. 엄마네는 세상 없어도 덩덕궁하고 살아야 돼.
그러고 나면 왜 그걸 지금 했을까요? 진작에 할 걸요. 경사나는 일이고 지금 상문이 지나쳐서 안 되는 거. 그리고 이 집이 특별히 나쁜 게 타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 조심해야 되고 항상. 특별히 뭐 그렇게 큰 일 저거는 없이 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문이 있어서 그걸 조심해야 할 때가 누구나 굴고 굶은 삶은 없어 엄마. 그리고 평탄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리고 어차피 이제 손주 재미 식구 늘잖아. 거기다 쌍둥이라면 그러면 두 배야 원래. 또 엄마도 이제 손주 자랑 봐야 되고 또 우리 아들이 장가를 잘 가야 되잖아. 엄마 아들 집 서른이면은 그래도 다행이야. 마흔이 되고 장가도 안 가고 엄마 진짜 서울대 나오면 뭐 할 거야. 어? 눈은 놓고 다 하고 장가 간다 그래도 무서워요. 당연하지. 저기 가서 어떻게 금방 올까봐 무섭고 두 번 갔다 올까봐 무섭고 책임지고 살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 집에 며느리 잘 들어와야 되잖아. 네. 할머니가 제발 잘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잘 믿는 거야. 빌어야 되는 거 궁합 보는 거고. 그래서 사주단지 가서 모르니까 내가 얘랑 사는 건 아니지만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건, 배경, 환경, 사주, 궁합, 이 집이 어떤 가문 모르니까 전보로 오는 거고 합보로 오는 거고 그래야지 자손 창성 부귀 영화라 그랬어. 엄마네 집이 딱 그 꼴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만신들이 하란 대로 하고 살아 오지마. 그게 저랑 맞는 거네요. 그러면? 엄마가 땡기는 걸로 다녀야지. 그럼 엄마가 땡기지 안 땡기는데 미쳤어? 그리고 강요 협박은 없어. 내가 마음이 땡겨야지 동독공도 하는 거지. 안 하면 자식이 죽는다 뭐 한다. 그거는 미친 무당들이고 그렇게 말하는 무당들은 잘못된 무당들이지. 근데 보여. 그럴 때는 있어. 정말. 그 대신 둘러서 얘기하거나 그러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조심하라고 충고를 해주는 거지. 그런데도 뭐 그거는 이 집이 어쩔 수 없는 운명. 상을 입거나 몸상. 그래 집이 상이 나고 있는 상태니까 조심하라는 거고. 자꾸만 상문이 있으면은 운이라는 게 좋아야 되는데 집이 안 좋잖아. 거기다가 자손도 나오고 또 엄마네들이 집안의 경사 축복해주는 별의별 많지 많죠. 좋구나.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몸상 이번지 2년째니까 천도제. 엄마는 3년 안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지금 뭘 하면 한 번에 다 지금 진상문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해야죠. 뭐 이거를 또 나눠서 할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100일째 뭐지 절에서도 천도제를 해주지만은 이런 무속에서도 천도제를 해줘요. 대신 더 이제 섬세하게 우리 만신몸주 무당 몸에다가 넋을 실어가지고 아버지 망자 몸에 실어서 살아생전에 못할 말씀 그리고 옷 같은 것도 해드리고 음식 같은 것도 해드려서 그날 맛있게 제사상 받는 거야. 대신 이제 절에서는 경을 하거나 법문을 하거나 해주시는 거고 제를 올리는 거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주고 대신 이제 망자 몸에 실어서 이 집이 양반 가중이니까 망자 하직대감님 망종대감님도 놀려드리고 그리고 이 집이 좋은 일 경사날 일 있잖아. 아저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러니 건강은 특별히 당분간은 뭐 특별히 오래수에서 나쁘거나 크게 다치거나 그건 없어요. 아저씨는 운전 조심하셔야 되고 동지섣다리 그리고 사고수 이 집이 그리고 상문이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 상문이 제껴줘야 되는데 그거는 엄마 해묵은 살문 철묵은 상문 지금은 나라 국사 상문이야. 나라에서도 제일 빠르고 차잖아. 상문이야. 그게 제일 무서운 거. 그리고 이제 동지가 들어오면 오랜 중동진가 그럴 거야. 그래서 중년의 나이 든 사람도 조심하셔야 돼요. 100세 시대야. 60은 솔직히 노인도 끼지도 못해 이제는. 그래서 건강에 항상 그에 그에 챙겨야 되지만 올해는 엄마가 크게 나쁜 수거나 앞집거나 그러지 않았죠. 걱정 없어. 들어가세요.